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자,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가 왔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용돈입니다. 용돈입니다. 용돈은 받아도 받아도 항상 적다고 느낍니다. 사실 제가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써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흥청망청 쓰면 stupid! 오늘은 흥미딘딘 경제교실에서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무설계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없던 흥미도 일으키는 흥미딘딘 경제교실입니다. 레이!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거 핫하죠? 자, 이름하여 딘딘의 영수증. 니들 모두 스투핏! 이제 멀리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영수증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외모를 꾸미느라 일주일 만에 용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대구에 사는 15세 고현희 학생이 보내준 영수증인데, 아,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쿠키. 아, 쿠키는 뭔가요? 이게 너무 럭셔리한데 캔디도 샀어요. 화장품이랑 옷을 너무 많이 샀어. 그러면 스투핏!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예쁘니까 그냥 오이빈으로 깨끗이 세수만 하세요. 이거 very important.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다가 찔리시는 분 없습니까? 나도 엄마가 준 용돈을 벌써 다 탕진했다. 손! 속담 중에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 습관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잘 모으는 것도 다 습관입니다. 바람직한 경제 습관이 몸에 배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용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청소년들이 지키면 유익한 똑똑한 경제 습관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 환경이 단순했던 때에는 경제의 흐름을 몰라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많이 바뀐 오늘날에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모르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우선 방송이나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경제 용어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가끔은 은행사 박물관이나 화폐 금융 박물관 등 경제와 관련된 장소를 견학하면서 경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은 16살 때 이미 경제와 사업에 관련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경제에는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린고비도 울고 가는 연예계 대표 짠돌이는 누구? 연예계 짠돌이의 레전드는 바로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통장요정 김생미 씨입니다. 쇼핑 즐기는 당신은 stupid! 절약하는 당신은 great을 날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데요. 방송생활 25년 동안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수많은 짠돌이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록이 많아요. 아, 돈이란 건 원래 안 쓰는 거다. 아... 껌이란 친구가 줄 때 먹는 거. 이렇게 다 명제화가 돼 있어요. 음악은 1분만 듣는 1분 듣기. 아, 1분 미리 듣기. 음악을 1분 미리 듣기로 들으면 저희 같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디 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고. 저희가 전주에다가 다 때려넣는 거예요. 1분 듣기 끝나게. 그런데 우리 연예계에는 김생미 씨 못지않은 숨은 절약의 고수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는 같은 패딩만 7년째 입는다는 배우 이재훈. 이재훈은 물건 구매 시 꼼꼼히 따지기로 유명한데요. 올겨울에도 아마 같은 패딩을 입은 모습만 볼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스타는 한 달치 영수증을 모아서
되돌려본다는 김슬기. 그녀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한 달치 영수증을 모아 사용 내역을 확인해 어르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고요. 세 번째 스타는 바로 무조건 세일할 때만 물건을 산다는 심영탁. 그는 정상가 구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지어 속옷까지도 얻어입는 진정한 짠돌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제 심영탁 씨랑 또 친분이 있는데 정말 돈을 안 써요. 정말 돈을 안 써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돈을 쓰는 걸. 한 달 용돈은 교통비가 다라고 밝히는 이준은 밥은 회사에서 사주는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해서 아이돌 사상 최고의 짠돌이로 등극하기도 했죠. 마땅히 쓸데가 없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김치볶음밥도 사주고. 가장 돈 많이 쓴다고 어디에요? 뭐 이온음료? 저와 달리 정말 절약하는 당신들은 그레잇!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똑똑한 경제 습관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물건을 싸게 파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은 물건이 싸니까 사람들이 사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그 심리가 있어서 그런 가게들이 엄청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싸다고 마음껏 막 사면 안 됩니다. 또 마음에 든다고 계획에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일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를 했을 텐데요. 물건을 살 때는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돈을 쓸 때는 꼭 써야 하는 곳인지, 적당한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절약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핸드폰 통화는 꼭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요. 또 물이나 전기도 되도록이면 아껴 쓰고, 컴퓨터는 이용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 코드를 뽑아두는 게 새어나가는 각종 공과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이죠. 저축은 필요한 것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저축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어떤 곳에 저축할 것인지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참을성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재테크하고 재무설계는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재테크는 재산을 불리는 기술을 뜻합니다. 즉, 높은 수익을 거두는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상품을 활용해 돈을 버는 기술인 셈인데요. 이에 비해 재무설계는 소득의 범위를 고려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에 노후 생활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인 인생의 재무관리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 인간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주기별로 필요한 재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설계는 재테크에 비해 훨씬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생애, 즉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재무설계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재무설계는 조금씩 각각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20대 중반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 시기로,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시기죠.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나이에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엿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에서 50대의 장년기는 소득이 높아서 저축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모,
삼촌들이 이제 열심히 저축하는 것처럼 이때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60대 이후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일자리가 없어져서 다시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젊을 때 미리미리 은퇴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돈만큼 중요한 재무설계가 없겠죠. 즉, 용돈을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올바른 소비를 판단하는 법, 내가 한 경제활동에 책임지는 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용돈 관리의 기본은 지출할 돈과 저축할 돈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사실 소비를 60, 저축을 30으로 정하고요. 나머지 10을 기타 비용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계획 없이 그냥 써버리는 예전에 저 같은 친구들이 참 많죠.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용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매달 3만 원씩 용돈을 저축해 5개월 뒤에 15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또는 월 단위로 내가 얼마나 예산에 맞게 잘 지출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용돈 기입장, 캐시북이라고 하죠. 용돈 기입장을 쓰면요, 우선 용돈을 꼭 필요한 곳에 규모 있게 쓸 수 있고요. 또 용돈이 모자라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또 나의 지출 내역을 한눈에 이제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가계부를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어머님들이 보면은 자기가 쓴 거는 가계부에 안 적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딱 걸렸는데 분명히 자기가 산 게 자기 옆에 있는데 그걸 안 적어서 이건 안 적어? 그랬더니 가계부에 원래 이런 건 안 적는 거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용돈 기입장과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재무관리는 용돈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생에는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나이대에 맞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용돈 기입장을 쓰면 지출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근데 사실 목적 없이 저축을 했었어요. 그냥 일단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게 좋아서 언제 내가 이 집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그냥 의미 없이 약간 전쟁 전에 비상식량을 저축하듯이 그냥 저는 항상 이유 없이 돈을 좀 모았었던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획 없이 그냥 한 번에 축 써버릴 때가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저축을 하는 게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